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탁입니다. 북한 핵 문제, 저로서도 거의 한 20여 년 넘게 천착해온 주제인데요. 제가 그동안 주요 북핵 문제가 현안이 될 때마다 요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할 때마다 관성적으로 살펴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살펴본 인물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그리고 존 볼턴, 요즘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이죠. 그리고 게리 세이모, 예전에 제네바 회담할 때 민주당 측의 전문가로서 참여한 학자입니다. 좀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은 존 볼턴 보좌관은 말하자면 미국의 보수 세력 공화당 측의 내공을 말해주는 전문가고요. 게리 세이모는 진보적인 인사들이라고 그럴까요? 민주당 쪽을 대변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 이 해커 박사는 순수한 학자로서 북한하고 소통이 좀 되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화당 정권이 들었으면 존 볼턴을 중시해서 봐야 되고요.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이 게리 세이머를 중심으로 잘 살펴보면 그 흐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양 집권 세력하고 별개로 북한 측이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이런 거를 알고 싶으면 주로 해커 박사의 동향을 살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해커 박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특별히 중시되는 그런 메신저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분이라서 그런데요. 해커 박사가 누구냐면요. 1943년생이고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의 금속공학연구원을 지내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한 그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를 했던 그 외 로스 앨러머스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구소의 소장을 1986년부터 97년까지 11년간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로스 앨러머스 명예 소장 또는 뭐 선임 연구원 이런 호칭으로도 이분을 많이 불립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핵과 관련된 뭐 전문가라 할까요? 그러면 내공을 치면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북한은 이분을 말이죠. 2004년 이후 거의 매년 한 차례씩 부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7차례 커 박사는 저 북한을 들어가는데 북한이 초청할 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 고비마다 이분을 부릅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해커 박사가 북한의 초청으로 영변을 방문했을 때 이때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분이 영변에 있는 원심불리기 그 2000개에 달하는 원심불리기 초현대적인 시설로 만들어진 그 원심불리기를 보고 와서 쓴 보고서 이것 때문에 굉장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북한하고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때 파장이 아직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분이 처음 간 게 여러분 왜 2003년 3월 달에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해가지고 후세인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일이 아주 오랫동안 잠적하면서 이 언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라크가 굴복한 다음에는 국제사회에서 이라크 다음에는 북한이다. 이게 악의 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라크 다음에는 북한을 공격할 거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니까 김정일은 당시 장기간에 뭐랄까 숨어 지낸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북한이 2004년 1월 이 해커 박사를 포함해서 5명의 대표단을 북한에 초청합니다. 그때 제 기억에 그때가 이제 육자회담이 시작되고 이제 초기인데요. 제 기억에 북한이 해커 박사한테 핵시설을 둘러보게 하고는 유리병 속에 아주 이렇게 특수장치를 해놓은 플루토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여주고 나서 그 유명한 북한의 외교관이죠. 김계관 외무성 부상하고 리근 북미 국장이 이제 만났는데 그들이 이 플루토늄이 뭐냐면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갖고 있는 거다. 응? 어떠냐 네가 보기에는. 그랬더니 그 박사가 야 핵 억제력이라는 게 동등한 이 핵 강국 사이에 있는 거지 니들이 말하는 그 요 조금 가지고 무슨 핵 억제력을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김계관이 당신이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북한이 이미 그 핵 억제력 또는 핵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핵 억제력을 보여주면서도 이 해커 박사가 미국 정부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이런 거를 신경 썼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계관 발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북한이 이 해커 박사를 자신들의 메신저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김계관은 이 플루토늄은 보여줬는데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 계획, 고농축 우라늄 계획은 없다. 이런 걸 아주 강조했다고 합니다.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없고 어떤 시설도 없고 장비도 없고 과학자도 없고 이런 걸 강조했다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플루토늄과 우라늄 이 계열은 똑같이 핵폭탄을 만드는 거지만 성질도 다르고 이거를 또 생산하는 시설도 다릅니다. 특히 미국이 중시하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 쪽 계열인데 2004년 그때만 해도 북한은 플루토늄 얘기를 했지 고농축 우라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또 해커 박사가 갔다 와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2010년 11월입니다. 그게 이제 해커 박사가 그때도 북한의 초청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농축 우라늄 시설, 원심 분리기 시설을 직접 북한이 보여줍니다. 직접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농축 우라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2010년 10월이면 6자회담이 2008년 12월에 마지막 회담을 열리고 장기 공전하고 열리지 않고 있을 때인데 그리고 또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해커를 불러다가 드디어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원심 분리기 시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해커 박사는 그때 북한을 다녀와서 스탠퍼드 대학의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보고서가 이제 충격으로 전 세계를 몰아넣는데요. 저도 그때 그 내용을 자세히 본 기억이 납니다. 먼저 해커 박사가 뭘 얘기했냐면 내가 목격한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아주 매우 현대적이고 깨끗했다. 그래가지고 원심 분리기 설치 시설이 120m 길이의 푸른색 지붕으로 덮인 건물 속에 있었다. 처음에는 뭐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고작 몇 개의 원심 분리기를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1000개 이상의 원심 분리기가 가지런히 정렬이 돼 있고요. 2층으로 된 50m 길이의 플랫폼에 3열로 원심 분리기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고 현장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추가하는데 이 시설과 같거나 더 큰 용량을 가진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별도의 장소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본 영변 말고 또 다른 장소에 이게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전문가들 딱 보면 압니다. 이게 거기서 만들어서 설치한 건지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은 건지 금방 보면 알거든요. 2000개가 넘는 원심 분리기를 이렇게 아주 현대적으로 아주 가지런히 정렬해 놓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스터닝, 놀랐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시설들이 실제로 가동되어 있느냐 하고 북한 책임자한테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영변 시설은 보여줬으니까요. 영변 이외에 또 다른 이런 시설이 또 있다. 이게 이 해커 박사 관찰기의 핵심입니다. 그때 당시 해커 박사 보고서 내용을 한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당시 우리 외교부 정부 관계자들이 이 보고서를 비공식 번역해가지고 보관해 놨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이걸 입수를 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 소개하는 대목이 그런 일부분인데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북한의 UEP,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시설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우라늄 인리치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의심의 대상이었지만 2000개의 원심 분리기는 대다수 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UEP는 70년대 북한이 80년대에 시작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1990년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압들 카디르 칸, 파키스탄의 칸 박사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전수받을 때까지는 북한은 본격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커 박사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본 그 시점에 북한이 이미 성공을 했거나 최소한
성공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뒤에 이런 대목을 알려줍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탄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는데 고농축 우라늄, HEU의 대량 생산과 추가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핵물질 및 원심분리기 기술을 포함한 핵물질 생산 기술의 수출 가능성이다. 이 고농축 우라늄은요, 이 플루토늄하고 달리 일반적인 이 상온, 일반적인 그 환경에서 보관하기가 용이합니다. 심지어 약간의 양치만 하면 007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만약에 이 고농축 우라늄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한테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테러?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해커 보고서에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삼각형 표시를 하고요. HEU 폭탄 연료 생산에 전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우라늄 원심 분리기 시설 보유 여부.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번에 나한테 이 시설을 공개한 이유. 이걸 잘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해커 박사는 거의 보고서에 이번 공개가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거다. 자기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데 우라늄 농축 기술의 이 잠재성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군사적 공격은 불가능하다. 아웃 오브 더 퀘스천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결국은 유일한 희망은 북한에 대한 개입이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 박사가 당시에도 군사적 공격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희망은 개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10년 이게 11월이니까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분석을 하고 아 이거 영변 이후에 또 다른 원심 분리기 시설이 있다. 이거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사건인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그래서 한번 협상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넘어 이제 북한하고 접촉을 했는데 또 해필이면 2011년 12월 달에 12월 17일이죠.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상이 미북 간의 협상이 잠시 주춤했는데 그래도 이어서 맞춰 해가지고 2012년 미북 간의 합의가 발표되는데 그걸 2.29 합의라고 합니다. 2월 28일까지 밖에 없고 2월 29일 있는 해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29 합의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글린 데이비스하고 아마 리용호하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김계관인가요? 그 합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엉성한 합의였습니다. 북한에 무슨 영향 지원을 하고 그러면 뭐 핵 시설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계 정상화를 위한 뭘 그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뭐 좀 잘 될까 하고 있었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허무하게 이 합의가 무산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오바마 정부는 그 이후에 전략적 인내라고 이런 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사실상 방치합니다. 그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뭐 나중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그래가지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조건을 사실상 완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워싱턴에 있었을 텐데 2012년 그러니까 2.29 합의 직후죠. 직후에 뉴욕에서 1.5 트랙이라고 정부하고 민간학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의 리용호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죠. 나중엔 오바마 2기의 국무장관이었는데 아주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본부장도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했는데 그랬다 나중에 담부상이 되고 나중에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북한을 방치하는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그 심각한 거
심각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농축 우라늄, HEU, 이 영변에 보여준 것만으로도 원심 분리기 2,000개가 말이죠. 돌아가면 핵무기를 1년에 뭐 4개를 만드느니, 10개를 만드느니, 여러 그때 분석이 나왔는데, 그거 말고 또 제2의 또는 제3의 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 분리기 시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한 그 문제. 그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미북 간에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이 회담이 아주 잘했는데 그때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기분이 좋으니까 영변 얘기를 영변도 보여주고 하면서 제3의 장소를 얼핏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측이 바짝 긴장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저 진실의 그 제3의 비밀 핵시설을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거를 막 수소문하고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거 내밀한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6월 12일 그 회담 이후에 한 보름인가 좀 지나고 나서 가면 직후죠.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보도가 납니다. 북한이 영변보다 두 배나 큰, 뭐 두세 배 정도 큰 비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곳이 강성에 있다. 또는 강선에 있다. 이런 보도가 그때 일제히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제2의 핵 고농축 시설. 이게 이제 드디어 수면으로 올라온 건데요. 이게 아마 정보 계통이, 미국의 정보 계통이 그 이후에 해커 박사 보고서 나온 이후에 정밀하게 과연 영변 이외의 비밀 핵시설은 어디 있는지 쭉 추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의 국방정보국이라고 있습니다. DIA 거기 보고서가 있는데 강성, 영어로는 강성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강선이라고 많이 국내에서는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했다. 우리 미 정보당국이 이걸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은 해커 박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미국의 또 다른 아주 저명한 내공 있는 핵 전문가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입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인데 이 사람이 제2의 비밀 농축시설이 강성이다라는 의심을 제기하고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강성시설을 먼저 이게 영변보다 먼저 가동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 탈북자들의 등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종합해보면 영변에 있는 이 그 해커 박사한테 북한이 보여줬던 그 시설은 이 강선에서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이제 설치만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 강선이 엄마 시설이죠. 모 시설이고 이거는 자식 시설이라고 그런 얘기를 그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 시설들은 2002년, 2003년 파키스탄으로부터 구입해왔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파키스탄의 이 핵 커넥션. 거기서 P1, P2, 그러니까 P2 타입의 원심 분리기 심지어 한 12,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부품과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그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도움으로 강선에 먼저 만들어서 그 중에서 생산된 거 2,000개를 가져와서 영변에 아주 시설에다가 장치를 하고 그거를 북한이 2010년 11월에 해커를 불러다가 보여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도 만들 모든 준비를 마쳤고 니들이 협상을 안 하면 우리는 이제 핵 억제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해커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심 분리기 12,000개, 최대 12,000개라면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 뭐 핵무기 44개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영변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북한도 공개한 영변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원심 분리기 시설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비밀 핵시설 이것이
지금 미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턴이 북한을 압박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핵심 고서를 먼저 내라. 정확하게 제출하라. 그럼 거기에 이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플루토늄 항목, 우라늄 항목. 그럼 거기서 핵 분열 물질을 생산해 놓은 게 지금 현재 물질로 있는지, 아니면 핵탄두 안에다 집어넣는지, 핵실험할 때 사용해서 없어진 건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설에서 얼마를 더 만들어낼 건지, 이런 항목을 다 만드는 게한 45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핵심이 이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우라늄 이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영변은 당연히 북한이 눕겠죠. 보여준 거고 이미. 그러니까 이 영변 이외에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밝혀라. 이게 북한과 미국 간의 핵심고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볼턴이 왜 핵심고서를 제출하는 거, 이게 완전한 핵심고서를 제출하라고 북한을 쪼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면 미국이 죽음의 그 백조라고 하는 그런 전략 핵폭격기 들여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공격하면은 아무리 숨겨놔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커, 이 중요한 보고서를 쓴 해커 박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이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난 9월 27일인가요? 신촌에 있는 연세대 새천년관 대강당에 해커 박사가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이후에 뭐좀 친하게 지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 교수, 그러니까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죠. 하고 두 분이 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해커 박사는 볼턴이 말하는 아주 단기간 내에 비핵화, 뭐 핵폐기,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미북 간에 신뢰도 없는데, 신뢰 구축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그래서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 관계 개선, 신뢰 구축 조치가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연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앞으로 이게 실제로 전문가들 대부분 다 얘기하는데, 북한 정도의 나라의 비핵화를 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한 7, 8년, 10년, 길게 보면 한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커 박사는 이 비핵화의 장기간에 걸친 비핵화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3단계 비핵화 방안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상당히 공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굴복시키고 말이죠. 그냥 막 항복해라. 얘네가 갖고 있는 거다 내놔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고, 볼턴이 추진하는 비핵화 조치에 북한이 반발하고 하는 거를 상당히 이해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해커 박사가 한두달 지난 11월 28일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38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북한의 선 핵신고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실수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 실수하지 마라 말이지. 이런 메시지를 줘가지고 국내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미국 보고 실수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때 38노스의 해커 박사의 논평이 나온 이후에 지금 북한이 아주 미국의 비핵화, 미국이 자꾸 협상을 하자 그래도 협상 안 하고 뒤에 자꾸 들어가서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방문한다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도 좀 전망이 불투명하고 한데, 이 핵심은 볼턴이 핵심고서를 빨리 내놔라 이렇게 재촉하니까 북한이 우린 그건 못하겠다. 그 이면에는 바로 이겁니다.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영변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 그거 내놔라 하니까 북한이 그걸 지금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미국하고 관계가 아주 정상화되고 신뢰가 구축되면 그때는 북한도 나중에 내놓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커 박사가 그런 점을 이번 그때 11월 28일 논평에서 그런 점을 지적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커 박사는 비핵화하고 미북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을 잘 병행해서
장기간에 걸친 비핵화 조치를 아주 차분하게 이행을 하자. 볼턴처럼 압박해가지고 말이죠. 북한을 위협하고 코너에 몰고 이런 거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얘기한 대로 해커 박사는 북한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북한의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주류 세력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은 볼턴이 지휘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턴은 해커의 제안과 이 충고, 이건 뭐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끝내 핵 신고서를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HEU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게 진짜 심각한 상태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최후의 수단에 만약에 북한이 이 HEU를 이상한 핵 이전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가지고 나갈 조짐을 보이면요. 저는 군사 공격도 가능하리라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볼턴이 미국의 주류 세력의 핵심인 이 유대인들, 이 주이시 세력의 사실은 핵심을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에 나시겠지만 리비아 카다피 원수는 미국을 믿고 핵무기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말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걸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자신의 최후의 보루, 생존의 최후의 보루인 이 고농축 우라늄 이걸 쉽게 내놓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압축해서 얘기해 보면 북한 비핵화의 길, 해커의 길이냐, 볼턴의 길이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질서, 동아시아의 질서, 미중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해커 보고서를 축으로 본 지금 비핵화의 어떤 국면, 네, 예.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